자, 기르기 시리즈 중에 끝판왕격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신천지 신문이 있죠. 천지일보라고. 자, 천지일보에서 어떤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된 논조는 이겁니다. 신천지는 감염 확산의 원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를 찾아온 중국 수학여행단이 문제다 라고 무려 단독 기사를 붙였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자기네들 주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천지일보의 논조가 흘러가느냐? 중국 수학여행단 때문이다가 일단은 포인트고, 그리고 중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정부 탓이다, 여당 탓이다, 라고 천지일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가 총선을 앞두고 희생양이 됐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 선동을 그치라. 이건 종교 탄압이다. 라고 천지일보는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종교 탄압일까요? 아니면은, 원래 신천지의 그 악한 그 실체가 이제야 겨우 드러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또 신천지 천지일보가 또 뭐랬냐면은 요즘에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신현욱 구리이단 상담소장님이죠. 신현욱 목사님이 이제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니까 초기부터 있다가 초기 교리를 이제 정립을 한 사람인데 정립을 하고 신천지에 뭐 총회 교육장도 하고 신천지 서울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핵심 오브 핵심, 코어 오브 코어인데 이만희 측근으로 있다가 이만희 교주의 그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한간에 떠도는 말은 아니죠. 하여튼 뭐 기존 본인이 그렇게 무시했던 기존 교회, 기성 교회,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랑 성경 토론을 했는데 완전히 탈탈탈탈 털렸답니다. 자기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신천지를 탈퇴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신천지 반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신현웅 목사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멸칭으로 불러요. 신뱀이라고 막. 그러니까 이단 상담사들은 막 뱀이라고 부르는데 신천지에서 뭐 간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을 속인다. 자기네들이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신현욱 소장님에 대해서 또 음해하고 흠집을 내는 기사들을 천지일보에서 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부산 그 온천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잖아요. 한 3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신천지의 추수꾼들로 인한 감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천지일보는 이 책임을 신천지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방역 당국과 한국교회의 책임이다.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신천지 신도들의 어떤 세교관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왜 신천지만 갖고 뭐라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페에 이제 나도 신천지 기자다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회원수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천지일보 기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뭐 다른 언론들에도 이제 들어간 신천지 기자들이 있겠죠. 여기서 그 뭐라고 글이 올라왔냐면은 신천지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비신앙인과 타종교인 등이 먹이를 본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오해하고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신천지의 실체가 흠집 내기인가요? 오해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신천지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리의 성읍이고 아름다우니까. 거짓의 성읍인데.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지일보가 이러고 있고, 천지일보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결국엔 신천지 신도들일 거 아니에요. 신천지 모임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자, 이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기자라는 명목으로 뭐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 확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미 신천지 신도들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신천지 교육을 거치면 양심이 제거가 되고 후천적 소시오패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들에게 뭐 전파시키고 퍼뜨리는 거에 대한 아무런 의식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천지일보 기자들이. 그래서 이 천지일보를 이렇게 허위 기사 쓰고 왜곡하고 특정 입장만 신천지의 입장만 반영한 이 천지일보를 폐간시키든지 아니면 이 천지일보 건물 자체를 이제 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은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